예전에 ING죠. 지금 현재 오렌지 보험인데요. 오렌지 생명, ING 생명에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. 정리. 굿모닝,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 보호망님 운전하면서 영상 찍으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보호망님이 예를 들어서 조기에 사망을 하든 아니면 다치면 우리는 누가 관리해 주나요? 해가지고 제가 꼭 정찰을 한 다음에 영상을 찍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자 지금은 여기 저희 사무실 앞에 뿅하고 도착을 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ING죠. 요즘에는 이제 ING 생명에서 오렌지 라이프로 이제 생명보험을 바뀌었는데요. 이 오렌지 생명 그리고 ING 생명의 크나큰 정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. 기존에 종신보험 가입됐던 분이라면 무조건 리모델링, 증권 분석 후 정리나 아니면 감액 완납 아니면 삭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은 ING 상품은 예전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2008년 전에 1종부터 3종 수술이죠. 2종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이 보장이 되는 부분들. 그리고 1종에서는 뭐 40만원, 2종에서는 100만원, 3종에서는 뭐 2-300만원. 그래서 1종부터 3종 종수술비는 큰 장점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상품의 특약이 비갱신형으로 했으면 장점이 있지만 갱신형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갱신형이면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80세까지 보험료가 쭉쭉쭉쭉쭉 올라가고요. 보험료는 80세 만기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고요. 또 하나는 주계약 외에는 전부 다 갱신형 특약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빅3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. 삼성생명, 교보생명, 하나생명 동일하게 전부 다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높게 구성이 되고요. 보험료는 일단은 뭐 3년이나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. 그 80세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 나중에는 3배, 4배, 5배, 7배, 10배까지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갱신형이면 정리를 하셔라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ING, 오렌지 생명의 큰 장점은 예전 거는 일단은 2대 질병에는 종신보험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됐어요. 근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상품은 뇌경색, 뇌졸증, 뭐 뇌출혈 이렇게 보장이 됐죠. 그 부분이 큰 장점이 있었지만 이게 비갱신형이라 했으면 뭐 유지해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뇌출혈만 보장이 되었지만 뇌경색까지 같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어요. 물론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요즘에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면 부정맥과 심부정증이 보장이 되는 특약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상품이 뭐 비갱신형이면 뇌경색, 뇌출혈, 급성심근경색 뭐 나름 괜찮아요.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. 그런데 갱신형으로 만약에 가입이 됐으면 특약을 삭제를 해서 지금처럼 뇌혈관 진단, 뭐 질병 코드 10개 있는 거, 그다음에 부정맥 심부정, 그다음에 뭐 심근병증 아니면 협심증을 동반한 일단 6개 질병 코드가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에 대놓고 그냥 뭐 상품이나 그 회사를 진짜 비하하는데요.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런데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지금 현재 ING, 오렌지 상품에 가입했던 분이라면 꼭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고요. 저 보험왕이 왜 이 상품이 안 좋은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물론 병력이 있던가 나이가 많던가 그러면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해지를 하지 마시고요.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빨리 꺼내서 아, 저 보호망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비교를 통해서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품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유리하게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예전에 ING, 오렌지 상품에 가입했으면 무조건 정리하세요.